여기에 제가 되게 이상한 구조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장실이면 화장실, 부엌이면 부엌, 거실이면 거실, 방이면 방 이렇게 각각 방으로 제가 배포를 하면 그걸 받으셔서 꾸미시는 거죠. 그런 집을 한번 지어가지고 진짜 구조를 이상하게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할수 있을까? 이거 방 꾸미실 수 있으실까요? 뭐 요만한 화장실 그리고 아 주방 너무 쉬우면 안 되는데 주방은 너무 쉬우면 안 되니까 한요 정도로 너무 쉽다고요 이거? 그러면은 중간에 이런 게 뜬금없이 있어. 이거 주방에 벽을 없애면 안 돼요. 자, 이 벽을 없애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여기가 이제 거실인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주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되겠네. 거실은 요런 벽 하나가 갑자기 있다.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되려나? 이제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외관은 나중에 할 거니까 기본 문을 우선 달아놓고 화장실 문. 화장실 문 여기 하면 짱 싫어하시겠죠, 여러분? 화장실 문 여기. 창문은 알아서 다시면 됩니다. 이거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 근데. 제가 부엌 하라고요? 여기 하라고요? 아, 저 하기 싫은데요, 여기.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재밌다고 해서 시작한 건데. 컴퓨터 켰다고요?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을 보려고 이집 앞에 왔습니다. 가장 중심이 됐던 거실부터 볼까요? 자, 과연. 어우, 밝아졌어. 짠, 이렇게. 이 주방 쪽에 이거 달아놓으셨네? 여기가 벽이 좀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각져 있고 그래서. 근데 제가 구조를 되게 잘짠것 같은데요? 은근히 이렇게 요런 벽이랑 반벽도 딱딱 맞게 해가지고, 야, 이 반벽에다가 요 새로 빈 파사드를 놔가지고, 뭔가 밥 먹는 공간과 쉬는 공간을 분리된, 이 반벽도 신의 한 수였네요. 그리고 다음 거실. 오, 분위기가 확 달라요. 여긴 되게 어두워. 부엌이 보이게 창문을 또 놓으셨네요? 야, 이 뾰족한 공간에 조명을 놓으셨네? 여기가 진짜 뾰족한 데가 많은데. 이건 뭐예요? 우와! 모노리스라고 동그랗게 구멍이 뚫린 데다가 꽃을 두셔가지고 화분 대신 이걸 쓰셨구나. 여기가 되게 뾰족한 공간이라 그냥 이렇게 있으면 또 난해했는데 요런 벽 같은 걸로 또 가려가지고 부드럽게 이어주셨고. 야, 거실이 진짜 넓다. 이번 거실은 오, 아늑해. 이런저런 소품이 되게 많은 거실이에요. 이게 지금 복도 테이블인데 여기 앉아서 컴퓨터 하실 수 있도록 여기 뭐 숨기셨나 보다. 아, 테이블을 숨기셨어. 그리고 복도 테이블로 책상처럼.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책상으로 쓰기 진짜 이쁘네. 벽난로 쪽 바닥은 불나지 말라고 이렇게 또 자갈바닥을 깔아두셨고. 이거는 폴딩 도어로. 아, 현관에서 지금 문이 바뀌었어요. 현관에 들어갔을 때 이걸 여닫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실내라서 창문만 놓으면 좀 그림자가 져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게 벽이 있으면 또 원래 색깔이 보이니까 이걸 한번 놔서 한번 볼게요. 그래도 좀 어두운데, 요런 색깔의 폴딩 도어. 여길 이렇게 문을 닫는다는 느낌으로 만드신 게 신박하다. 여기가 되게 구조가 이상하니까. 여긴 TV 보는 데가 또 따로 있네요, 이렇게. 책장을 또 따로 만드셨구나, 요거를. 죽은 공간은 또 식물로 이렇게 매달아서 꾸며주셨습니다. 가끔 이렇게 꺾인 데가 요런 협탁이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이런 협탁이 많이 없긴 한데, 이렇게 꺾인 데 들어가는 협탁. 여기는 혼자서 고요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기는 80년대 아티스트 집이라고 생각하고 꾸미셨대요. 오, 80년대 아티스트? 아, 여기는 이쪽이 밥 먹는 공간이에요. 주방 옆에서 바로 나와서 여기가 밥 먹는 공간. 그리고 가운데는 너무 허전한 것을 대비해서 가운데 그냥 이제 거실이 너무 넓잖아요. 걸어 다니다가 쉴겸 이렇게 앉는 건가 봐. 그리고 이쪽 뾰족한 공간은 식물로 채우셨고, 저는 거실이 진짜 힘들거든요. 제 플레이에 거실이 잘 없어서.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꾸며주신 이 넓은 거실을 보면서 좀 스타일을 배워야겠어요. 80년대 아티스트의 트로피들이 걸려있고, 여기도 뭔가 잡지 나왔던 거 해두신 것 같은. 여기는 식물에 미친 부자의 집이라는데요? 뭔가 삭제됐다. 없는 거가 뭔지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뭐가 되게 많아서 찾긴 힘들 것 같아요.
어머, 전 여기다가 문을 다실 줄은 몰랐어요. 이게 규칙이 없어가지고 자유롭게 하시라고 했는데, 아, 식물에 미친 집이잖아요. 지금 바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상상으로 여기가 정원 나가는 길이 아닐까? 그래서 안에는 이렇게 실링팬도 돌아가고, 딱딱 맞추지 않고 약간 이렇게 각을 틀어서 배치하신 게 좀 여길 더 아늑하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벽난로 보면서 쉬는 공간과 정원을 바라보면서 쉬는 공간. 이 진짜 정원일 것 같아. 이질도 있고. 야, 식물이 진짜 많은데 다채롭게 잘 넣으셨다. 그리고 여기는 주방이 들여다보이게 이렇게 뚫려있는 창문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서재인가봐요. 감성 노트북으로 이렇게 타자를 치시고, 여기가 되게 뾰족한 데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안 든다. 여기도 이렇게 세로 줄로 공간을 분리하셔가지고 여기가 TV 보는 공간. 근데 여기가 이제 방이에요. 이쪽이 방이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면서 내 쉬는 공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와, 저는 문 위에다가 선반을 달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있고 없고가 되게 다르다. 아늑하다. 식물에 미쳤지만 피아노도 치시고 노래도 부르시나 봐요. 여기는 취미 공간으로 이렇게 꾸미셨네요. 현관에 들어오고서 또 쉬는 공간이 있어요. 아, 이 방에 창문을 뚫으셨네.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제목의 거실입니다. 이게 맞는 걸까? 오, 가운데다가 탁구대를. 그리고 농구대? 여기 약간 아지트 느낌 나는데요? 바도 있고요. 자전거도 있어. 인더스트리얼 느낌으로 꾸미셨다고 하셨거든요. 여긴 영화관이다. 아, 거실을 완전 취미방으로. 그리고 벽난로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여기선 책 읽으면서 조금 쉬는 공간. 취미로 가득 찬 공간이에요. 그리고 문들이 다 유리문이야. 현관에도 소화기가 있고, 여기는 좀 이렇게 공용으로 쓰는 쉐어하우스 느낌의, 아지트 느낌의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어떤 거실일까? 오, 뭔가 꽉 차 있는데요? 이쪽은 왕 큰 TV가 있는 거실. 오, 여기도 뭔가 아지트 느낌이 나는데? 여기 홈카페구나. 홈카페네. 야, 아무래도 제가 이 반벽을 놓은 게 정말 신의 한수 아니에요? 이렇게 건축해놓고 자꾸 잘한 것처럼 하는데, 아니 진짜 이게 있으니까 막 공간 분리가 돼가지고. 여기는 홈카페, 홈카페. 아, 너무 예쁘다. 이런 식으로 놓는 거. 어? 여기 뭐죠? 어? 벽이 없어진 게 아니고 잠깐 이걸로 가리신 거죠? 아, 세탁실이고. 맞다, 여기가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은 욕조랑 변기만 있어도 되게끔 밖에다가 개수대를 놔주셨습니다. 그리고 세탁실 파티션으로 분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현관 앞에도 이 세로줄을 놓으셔가지고 분리가 됐어요. 이게 없었으면 이 홈카페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 갑작스러운데, 있으면 쫙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화원 느낌으로 꾸미셨대요. 우와! 화원 느낌으로 꾸미신 분들은 나가는 문이 꼭 있으시네. 벽돌이랑 까만색 틀이 너무 잘 어울리고. 어머어머, 여기에 조약돌 놓으셔가지고 심으셨어요. 안에가 정원 같아. 이쪽에도 있어. 그리고 주방 들어가는 쪽에는 이렇게 어닝을, 동그란 어닝을 두셔가지고 부드러워. 내부인데도 야외 느낌이 나는. 안 심어놓은 데가 없다, 안 심어놓은 데가. 우와. 문들도 다 유리라서 뭔가 진짜 내부 느낌보다는 어딘가 길 같아. 이렇게 길 가다가 잡지 하나 살게요,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느낌? 이번에는 모던한 거실입니다. 오, 모던한 블랙. 이런 분이 살 것 같은 거실이에요. 와, 소파를 이렇게 일자로 안 놓고 또 대각선으로 놓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창문을 이렇게 이쪽에 앉아서 창문 밖도 내다보이고, 고개만 돌리면 또 영화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림이 취미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책장으로 분리해두신 곳은 서재인가봐요. 여기서 컴퓨터하고 취미활동을 하시는. 어우, 불러오는 것도 오래 걸려요. 오, 정말 꽉꽉 차있는 느낌인데? 이쪽은 TV 보는 공간이고, 이쪽은 서재인가봐요. 책장이 책을 진짜 많이 두셨다. 책이 막 발밑에도 있고, 의자 위에도 있고. 이쪽에서 노래 틀어놓고 뭔가 글을 쓸 것 같은 그런 공간. 여기가 주방 입구 바로 앞이라 밥 먹는 공간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사무실 느낌도 나요. 작가의 사무실. 그리고 여기 파티션을 둬가지고 방에서 바로 나온 사람이 밥 먹는 사람이랑 바로 눈 마주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긴 또 아늑한 작은 또 미니 거실이네요. 거실이 두 개. 취향을 꾹꾹 눌러 담은 거실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컬러풀한 거실이네요. 여기 TV 보는 공간이랑 또 밖을 내다보면서, 여기 카페 같아요, 카페. 공간별로 벽지 색깔이 다 달라요. 하나를 안 쓰시고 근데 다 어울려. 아, 문도 다 다르구나. 술 마시는 바. 요건 약간 인테리어 소품처럼 갖다 놓은 파이프. 알록달록 너무 예뻐요.
자, 이 주방은 되게 벽이 난해하셨을 거예요. 생뚱맞게 막 벽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아 이쪽에는 뭔가 직접 키운 상추 같은 걸 뜯어먹는 게 아닐까? 강아지 발바닥 너무 귀엽다. 이 벽은 아무래도 너무 답답한 느낌을 주니까 창문을 이렇게 설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벽난로가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생선을 구워 먹으라고 삼겹살이나 그런 거 구워 먹으려고 설치한 벽난로. 그리고 여기 앉아서 먹는 건가 봐. 아 여기 벽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트인 창문을 두셔가지고 여기서 요리하고 이렇게 내놔갖고 뭔가 한켠에 집안에 있는 식당 같아요. 프로방스 풍의 인테리어를 하셨다고. 오 들어오자마자 그릇장과 여기에 세탁실을 두셨구나. 여기 벽이 원래 많은데도 또 분리를 하셔가지고 세탁실을 놓으셨고 이 큰 벽은 갤러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홈카페인 것 같죠? 아 이 홈카페를 여기서 지금 카운터가 둘러져 있어서 어떻게 들어가나 했는데 벽에다가 문을 설치하셨어요. 문과 창문을 나서 개방감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 홈카페에 앉았을 때 거실을 내다볼 수도 있고 식물도 옆에 두셨고 이번 주방은요 구조가 여기 주방으로 들어오면 캐비닛들로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드셨고 아 제가 벽을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를 뭔가 내다보면서 요리를 하는 분리된 공간으로 사용을 하셨네요. 여기를 한 군데로 이어지게 만드셨어. 그 반대쪽은 아 여기는 또 거실을 보면서 먹는 작은 식탁이네요. 이것도 복도 테이블일 텐데 이게 복도 테이블인데 아 역시 또 이걸 숨겨두셔가지고 원래는 이거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푸릇푸릇한 식탁을 쓰시려고 줄이시고 이렇게 가려놓고 전체적으로 작은 무슨 되게 이쁜 식당 같아요. 여기는 뭔가 식자재를 보관하고 오븐이랑 전자레인지를 놔서 필요할 때만 여기 와서 조리해서 나가는 그런 공간. 여기에 메인 주방이 있기 때문에 여긴 보조로 동선도 너무 좋다. 필요할 때만 들어가는 걸 구석으로 몰고 이번 주방은 오 여기도 무슨 식당 같은데요? 아니 제가 이렇게 중간에 그어놓은 찍 그어놓은 벽을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넣으셔가지고 여기도 식당 같아. 그리고 여긴 통로문. 아니 이 제가 이렇게 난해하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의자를 되게 특이한 걸 갖다 놓으셨어요. 수공 제작 바스툴. 아 이것도 이 벽이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이거 그을 때 여러분들이 아 하셨지만 건축할 때는 활용도가 높았다. 아 여긴 또 미니 홈카페인가? 커피 기계는 없지만 드립 커피를 마시는. 아 그리고 주방 한켠에는 또 감성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뭔가 요리가 되고 있을 때 주방 밖에 나가 있기는 조금 뭐할 때 그럴 때 여기 타이머 놓고 앉아가지고 좀 책 읽으면서 기다리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요? 자, 우와 되게 오래된 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들어온 거를 붙여두셨는데 스토리가 궁금해지는데요. 아 여기 또 생선 구워 먹으려고 벽난로 안에 있습니다. 생선이 죽어있는 러그 어부의 주방인가? 어, 여기다가 이렇게 과일을 막 담아두셨다. 술을 제조하시다가 많이 흘리시나 봐요. 그래서 신문지 깔아두셨고 이 안에 들어가면 접시나 이런저런 것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등대 여기는 어부의 주방인 것 같아요. 식물도 이렇게 이런 들통에다가 담아두셨네. 구석구석 이런 물건 갖다 어머 여기 돈 있다. 부자 어부의 주방. 이렇게 해진 집에 사는데 부자야. 돈을 숨겨놓는 공간인가 봐요. 이번 집은 여기 세탁실 있어요. 주방 한쪽에 쭉 들어오면 여기다가 세탁실 놓으셨어요. 세탁 공간 너무 귀엽고 여기는 그냥 그쪽으로 가는 통로인 거지. 이렇게 해서 일로 가는 통로로 아예 쓰셔가지고 조명을 붙여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미니 식탁. 간단하게 밥을 금방 먹을 때 여기 앉아서 먹고 가는. 그리고 주방에서 각종 행사를 기록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래너를 걸어두셨네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구조랄까? 자 여기는 여긴 안에 식탁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도 뭔가 아 여기가 그래서 여기 이게 있구나. 여기는 밥 먹는 데고 여기서 바에서 술을 만들어서 여기서 먹어도 되지만 여기서 벽이 많지만 벽이 많은 게 느껴지지가 않아. 이 카운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벽에 문을 두셔가지고 답답함을 없애셨어요. 여기는 심지어 2개월 차 유저분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2개월이라서 스토브를 두 개를 놓으신 걸까요? 카운터가 엄청 길어요. 여기 다 이렇게 덮어놨어. 2개월 차라서 이렇게 이런 상자도 두 개 놓으셨고 요 푹 들어간 공간에다가 식물 리어카로 채워진 느낌을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있잖아요.
이 벽지를 이렇게 쓰시나? 이 모자이크 벽지가 요거 밑에 테두리 있는 거 하나, 위에 테두리 있는 거 하나인데 이렇게 조합해서 쓰셨다고요? 2개월 차신데? 이거는 그냥 센스다. 자, 여기는 오, 뭔가 또 새로워요. 원래 문 지우고 여기 이렇게 뜬금없는 벽 가운데다가 가로줄을 넣으셔가지고 아예 벽처럼 분리를 하셨어요. 바가 있는 술 마시는 공간이네요. 여기 한쪽을 아예 그렇게 쓰셨고 그럼 이젠 주방은 요렇게만 있는 거야. 이쪽 주방에는 요렇게 요렇게 카운터를 이어붙여서 여기에 큐브 선반을 두셔가지고 여기다가 소금, 후추 이런 걸 장식하셨어요. 빨간색과 우드톤 블랙의 조합이네요. 홈카페에는 요 창문, 뚫린 창문을 두셨네. 이건 뭐죠? 아, 무료 식료품 배달 쿠폰. 와, 접시 올려두신 것 봐. 이렇게 하나하나 되게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는 커튼으로 분리가 돼 있는 공간인데 각종 식료품과 세탁실도 함께 겸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번 주방은 여기는 아예 그냥 무슨 거실이랑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서 뜨개질을 하면 여기선 생선을 못 굽는데 여기는 밥 먹는 공간. 조그맣게. 오, 여기 홈카페를 또 소품을 진짜 이쁘게 배치해 놓으셨어. 조명을 많이 안 쓰시고 뭔가 촛불로 해놓으셨네요. 코티지에 어울리는 주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요리하는 걸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국자 떠가지고 갖다 놓을 수 있어. 오히려 이거 벽이 많은 게 건축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설거지하는 공간이랑 티랑 이런 거 아기자기하게 주방 공간만 타일을 까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레시피를 연구하는 심의 주방이래요. 뭔가 무겁게 불러왔는데? 이 벽과 벽 사이를 또 분리하고 여기 무슨 현관처럼 주방을 들어갔을 때 주방 현관. 이제 여기서 앞치마를 메고 아, 이제 나 레시피 연구하러 간다. 레시피 책들. 그래서 여기서 딱 몸가짐을 하고 들어가서 감자를 구워 먹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서 감자 구워 먹으면서 또 레시피 연구를 하다가 그 뒤쪽으로는 오븐이 두 개나 있고요. 차 끓이는 데가 있고 본격적으로 또 연구하러 가기 전에 차 마시고 그래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이렇게 거쳐서 여기로 가야 돼요. 이거 조그맣게 조명을 이렇게 쓰셨구나. 음료 레시피도 연구하시나 봐요. 이런저런 거 막 갖다 놓으신 게 너무 예뻐. 이렇게 다양한 소품들이 있음으로써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거 표현된 거죠. 쪽지! 와, 이렇게 깨알같이 올려두신 거 봐, 선반에. 이거 수세미로 걸어두신 건가요, 혹시? 주황색 정령 인형인데 여기에다가 세제 묻혀서 하는 건가 봐.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 밑에도 찬장이 있는데 이거 다 일일이 넣으신 거예요. 우와, 여기에 레시피 연구에 필요한 각종 계량컵과 여기가 그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레시피 연구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가 요리하는 공간. 어머! 이게 뭐야? 행복한 목욕시간 장난감 스펀지를 여기서 또 수세미로. 아, 이거를 기울여서 놓으셨구나. 어머, 이거 뭐예요? 딴 거? 어머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금 이 거리를 만드신 거네. 이거 하나하나 따로 해가지고 90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울으셔가지고 거신 거예요, 따로. 이 수저통도? 이거 립밤 뚜껑인데? 립밤 뚜껑을 왜? 립밤 뚜껑이 있는지도 몰랐어. 여기 컵도 엎어놓으시고 여기 엎어놓으신 데다가 수건까지 깔아놓으셨어. 지금 막 이제 요리를 위해서 감자랑 당근을 씻으셨나봐요. 거봐요, 제가 감자 저기서 구워 먹었을 거라고 했죠. 아니 근데 이것도 뭐지? 이거 접시를 올려놓는 이것도 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울이셔가지고 하나하나 여기 있는 거 만드신 거네. 여기 지금 이게 원래 있던 게 아니고 다 만든 거예요, 이거. 접시도 한 개 한 개 이렇게 쌓아 올려두신 거고 이게 세트가 아니에요. 레시피 연구하는 데서 요리하는 데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두셨고요. 찻잔도 기울여 놓으셨네. 아, 이것도 혹시 뭐 그 뚜껑이에요? 립밤 뚜껑? 어머, 여기다 식물 넣으신 거예요? 아니, 이 식물도 심지어 이거 바질이네? 바질을 여기서 키우고 있다. 이건요? 이건 파슬리. 와, 허투루 갖다 놓은 게 없어요. 야, 진짜 세심하시다. 이번 주방은요? 오, 깔끔해요. 완전 신혼집 주방 같아. 들어와서 앞치마 매기 전에 이렇게 딱 보고 역시나 여기 홈카페가 있고 어머, 그림 너무 예뻐. 음식 만드는 쪽에는 이렇게 창문을 선반이 또 있고 없고가 다르다. 없으면 그냥 길거리 같은데 있으면 예쁜 길거리 같아. 이 안쪽에 또 요리하는 공간이 있고 전체적으로 엄청 깔끔. 여기 식탁에 있지만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런 테이블이 있다 하면 여기 이제 바가 있는 거예요. 조명을 받으면서 술 먹는 공간. 자, 이번 주방은 빈 곳을 보면 참을 수 없는 분이 또 하신 것 같아요. 또 직접 재배한 상추와 이런 걸로 요리를 하려고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 수직 정원을 갖다 놓으셨는데, 아 이게 또 너무 재배만 하는 게 있으면 심심하니까 중간중간에 요런 선반으로 세트처럼 만드셨구나. 한쪽만 또 수직 정원을 놔가지고 이 가로줄에 지금 재배할 수 있는 상자를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 옆으로는 홈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 사이를 이렇게 분리하셔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쭉 들어오면 여기가 밥 먹는 공간. 근데 거의 사온 거 드시나 봐요. 여기도 이런 쪽지 같은 거 붙여놓으시고 중요한 거 기억할 수 있도록. 요 뒤에 한쪽은 이건 뭐예요? 아 뭔가가 망가지면 고쳐야 되니까 이것도 깨알같이 음식하는 사람만 너무 주방에 있지 않도록 여기서 뭐 취미활동 같은 거 꺼내와서 여기서도 뭔가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커튼으로 가려진 공간에 들어가면 전 이런 냉장고가 너무 좋고 저도 냉장고에 이거 올려놓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여기 너무 예뻐. 수박 갖다 놓고 이렇게 아늑한 조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번엔 욕실인데요. 이 뾰족한 공간을 어떻게 채우셨을지. 여기다가 라디에이터를, 아 여기서 옷 벗고 목욕할 때 추우니까 요 안에 라디에이터를 두신 거야. 그리고 이 세로줄로 가려서 이 뾰족한 부분도 가리고, 아 그리고 벽을 지금 다 똑같이 요렇게 안 쓰시고 샤워기 있는 데만 하얀색으로 둠으로써 이걸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저 이런 거 좀 배워야 돼요. 저는 벽지를 너무 잘 못 써요. 그리고 여기는 또 분리를 해가지고 응아 노는 공간을 아늑하게 꾸몄습니다. 이번 욕실은 뭔가가 삭제가 됐는데, 어머 여기 숲속에서 목욕하는 기분이 들겠는데요? 이 욕실은 이 뾰족한 데가 포인트인데 여기를 그 술라니 팩에 있는 뾰족한 잔디를 배치해가지고 야외처럼 꾸미셨고 그 안에다가 화분 파인바인 커튼 저도 좋아하는 건데 이걸로 위에를 이렇게 가려가지고 약간 목욕을 위한 공간으로 분리를 하셨어요. 삼각형인데 되게 잘하셨다. 그리고 밑에는 초 이런 거 막 올려두시고 그리고 여기서 씻고 나와서 머리까지 말리고 나가는 거예요. 바디로션도 막 바르고 선반에 시계도 있어요. 시간 중요하지. 여기 응아 놓으면서 나갈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시간 봐야 된다고요. 어머 여기 식물이 진짜 많다. 화장실에 되게 오래 있고 싶어져요. 변기가 있는 게 안 보일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 이번 욕실은 목욕하는 공간을 커튼으로 분리를 하셨고 욕조는 없어요. 대신 여기가 샤워실인데 뭔가 어디 자취방 느낌이 물씬 나지 않아요? 그죠? 이런 거 자체가 뭔가 옛날 자취방에 달려있는 그런 느낌. 여기는 물기가 안 닿도록 이런 러그를 깔아가지고 여기서 머리까지 말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세입자가 이렇게 생긴 옛날식 욕실을 감성 있게 바꾼 것 같아요. 커튼 달고 감성 바구니 갖다 놓고 이것도 직접 사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기본 세면대를 직접 뭔가 이런 거 사가지고 새롭게 꾸며놓은 느낌이에요. 감성템들 여기 이렇게 달아놓은 거죠. 이런 조명도 그렇고. 자, 들어오자마자 파티션으로 가렸어요. 이렇게 목욕할 수 있는 공간 따로 두시고 한쪽에는 옷 벗어 놓는 빨래통, 샤워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벽지를 다른 걸 쓰셨네? 여기 이렇게 각진 데다가 똑같은 거 아니고 까만 거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그냥 다 이런 것보다 나아요. 왠지 모르겠어. 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 주는 안정감이 있는데요? 이번 욕실은 여기에는 세탁실도 딸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티션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들어오자마자는 세탁을 할 수 있고 벽지를 이렇게 욕조 있는 데만 다르게 쓰셔가지고 다른 공간 같아. 어머 그리고 구석에는 거울을 두셨어요. 그래서 여기 샤워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어머 조금 야하지 않나? 너무 전신 거울 조금 아니야 좋긴 좋겠다. 그리고 여기도 뭐가 가득 차 있는데 문이, 아 지금 이 문을 사용을 안 하시겠다. 문을 그냥 난 이 문을 사용하겠다. 이쪽을 이렇게 식물로 채우고 저쪽에 각진 부분은 거울로 이렇게 가리셨어요. 화장도 여기서 하는 거네요? 오 방 같아 여기도. 그리고 목욕하는 공간 자갈을 깔았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런 걸로 분리를 해서 샤워실도 여기 있고 어머 여기 이렇게 꽉꽉 채워두셔가지고 이런 게 다 각자 보면 전 안 어울릴 것 같은데 한 군데 들어있으니까 되게 잘 어울려요.
목욕하는 쪽에다가 이렇게 깜찍한 등도, 랜턴도 갖다 놓으시고 촛불도 위에다 올려두셨네. 어, 이거 하트 그려져 있는 매력 물약병인데 여기다가 장미를 꽂아주셨구나. 이것도 아이디어다. 이번에는 평범한 듯한 욕실인데 요 구석에다가 식물을 쌓아놓은 게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어머, 이 귀여운 펭귄들. 이거 왠지 목욕 스펀지 같죠? 선물로 받아서 진열만 해놓고 못 쓰고 있는 거죠. 어머, 여기다가 요거를 걸어두셨구나. 이게 그냥 이렇게 뚫려있는 건데 여기 안에다가, 아, 여기서 또 바디로션 바르고 스킨케어를 하고 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탁기도 여기 조그맣게 같이 있고. 이 방은 너무 기본 의자로 바뀌었는데 이게 없는 의자가 대체가 된 것 같아요. 저기 창문을 내다보면서 일기도 쓰고 취미 활동도 하고 깔끔한 옷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 행거를 캐비닛으로 가리신 거예요. 이건 뭐죠? 요거는 철망. 요 바깥에 거는 거. 요걸로. 어머, 이거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감춰가지고 밑에는 거의 세트 같아요. 이게 깔끔해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문인데 원래 있던 문을 이걸로 바꾸신 건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뭔가 재택근무하는 환경 느낌이 나는데요. 이번 침실은, 오, 여행을 좋아할 것 같은 심의 방이랄까. 여행에서 영감을 받아서 막 이것저것 갖다 놓은 그런 인테리어 같지 않아요? 로고도 막 이렇게 깔아놓고, 이거 봐, 여행 가방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옷도 계절별로 안 입는 게 많아서 이런 행거에 걸어놓고, 이런 거 이제 해외 가서 사온 거죠. 여기 앉아서 다음 여행은 어딜 갈까 고민도 하고. 이 거울을 이 방에 쓰신다고? 전 화장실에 밖에 쓸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죠? 이거 보니까 또 여행 좋아하는 것 같죠? 방에 러그가 많아요. 요런 바닥인데 러그로 잔뜩 깔아놓으니까 엄청 아늑해졌습니다. 뾰족한 공간에는 식물로 채워가지고. 자, 우와. 와, 이 침대를 합쳐서 더블 침대처럼 쓰셨구나. 이런 만화 포스터 붙어있고 구석에는 이제 안 쓰는 장난감이나 물건들을 처박아 놓는 상자를 두셨어요. 이 어린이가 상을 되게 많이 탔었나 본데요? 어, 근데 이제 방에 들어와서는 바로 이렇게 어지러워놓고 안 치우는 타입인가 봐요. 여기 막 더럽게 해놓고 들어와서는 이제 깔끔하게 자기 공간은 깔끔하게 꾸며놓은 건데, 어머, 이게 뭐야? 아니, 전 여기다가 의자에다가 이걸 걸어놓을 거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이 의자에 이게 딱 들어가는구나. 책가방을 맨날 밑에 내려놓을 줄만 알았지 이걸 여기다 걸어놓고. 어머, 이 스탠드 조명도 책 위에다가 올려두셨어. 이렇게 약간 어지럽지만 정돈된 분위기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 방의 어지러운 부분을 분리하는 세로줄 앞에는 옷장을 둬가지고 있을 게 다 있는 방이에요. 이번 침실은 건축 초보라고 써주셨는데 전혀 초보가 아닌데? 초보는 이런 거 이렇게 놔야죠, 이렇게. 근데 기울이셨다. 그럼 초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각진 공간을 각진 카운터를 쓰셔가지고 안 그래 보이게 하셨어요. 서서 쓰는 화장대고 이쪽 각진대는 수납장. 책상이 따로 없는데 뭔가 여행 온 것처럼 여행자의 방 같아요. 여기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서 예쁜 조명을 맞으면서 컴퓨터를 합니다. 침대까지 이렇게 기울이시다니.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이런 각진대가 많으니까 오히려 얘를 똑바로 안 놓으니까 다른 게 안 각져 보여. 러고도 이런 아보카도 모양을 쓰시고. 이런 건 전 써보질 않았는데. 다음 침실. 이게, 아, 창문이구나. 아, 요 각진대다가 창문을, 이렇게 튀어나온 창문을 여기다 두셨구나. 사생활 침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커튼으로 대체를 하고 이쪽에 전시하는 선반을 놓아서 안에 DP해둔 것이 보이도록. 침대 위에는 커튼을 놓고 그 위에는 사진을 놨어요. 이걸 좀 입고 싶을 땐 닫으면 되는 건가? 이 타일도 요거 러그랑 색깔이 똑같아서 전체적으로 톤이 너무 예뻐. 자, 이 방은 보니까 러그를 이렇게 기울이게 깐 방이 이 각진 걸 좀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구석진 공간에 조명을 놓으시고 거울에 집중되게 이렇게 하셨네요. 앞에 작은 러그를 깔고 그 위에 또 식물들을 배치해가지고 오히려 구석진 이 부분이 되게 아늑해 보이는? 자, 여기는 블랙톤의 침실. 여기 침대 밑에 이 대리석 테이블을 놓으시고, 아니 전체적으로 까마니까 어디가 구석진지도 모르겠네. 그 끝에다간 대나무 화분을 놓으셨습니다. 오히려 저 구석진대가 상쾌해 보이는 느낌? 침대 밑에다가 기다란 러그 하나를 까신 건가요? 이쁘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있는 이 조그만 구석에는 전신 거울을 놓고
이 작은 테이블을 화장대로 쓰셨어요. 좁아서 못 올려놓은 건 그 옆에다가 내려놓고. 자, 이제 제가 이 중에서 주방이면 주방, 거실이면 거실, 욕실, 침실 해주신 것 중에 하나씩 골라서 한 집으로 만들 건데 고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고 좀 조화스럽게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것들을 한 군데 모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 심이 한번 들어가서 여기를 현관부터 들어와 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가볍게 외투를 벗는 곳과 이건 집 열쇠인가? 열쇠 보관하는 곳, 그리고 거울을 살짝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몸단장을 하고, 그리고 아까 봤던 거실 중에 여기 앉아서 쉴 수 있는 데가 있었어요. 큰 창문이 있어서 방이 들여다 보이는데 앉아 있는 게 보이죠? 커튼을 하나 달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맞나? 이걸 좀 줄여서 달고 색깔을 이런 색을 달아 놓을까? 그럼 이제 방에서 좀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을 때 이거 커튼을 치는 거죠. 됐다. 이제 방에서 가릴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그리고 이쪽은 피아노가 있는데 조금 어두워요. 여기가 식물에 미친 부자의 거실이었나? 그래서 식물 조명으로 달면 어떨까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저는 피아노를 못 치는데 제가 바이엘 2권까지 하다가 그만뒀거든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칠 정도는 아닌데, 이제 여기를 딱 지나면 완전 색다른 공간이 펼쳐집니다. 앉아서 정원을 내다보는 공간이에요. 제가 외관 건축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를 정원으로 꾸며야 되는 건가? 그리고 벽난로도 한번 점화 해볼까요? 더워! 너무 더워요. 끄자. 완전 여름이라 너무 더워. 똑같지만 다른 여름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으로 들어가면 주방 쪽에 로고가 깔려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면 레시피를 연구할 수 있는 그 주방인데, 이제 보니까 이거를 오토만 위에다가 올려두셨네? 근데 여기 햇빛 들어오는 거 너무 예쁘다. 지금 여기 앉아서 감자 구워 먹으면서 오늘은 무슨 레시피를 연구할까 고민도 하고. 그리고 이거 테이블처럼 쓰신 거구나. 이제 보니까 요 의자는 색깔이 많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커피랑 이런 거, 그리고 이쪽에선 차를 끓일 수 있고, 주방에 이렇게 들어올 때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은밀하게 이쪽에서 레시피를 연구하는 거죠. 거실에 이렇게 뚫린 창문이 있었어요. 그게 이 주방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레시피 연구하는 쪽이 조금 보입니다. 레시피 연구할 때 여기 앉아서 좀 고민도 하고. 그치. 차 끓여서 여기 앉아서 고민하면서. 그리고 TV가 있었네. 유튜브 보면서 또 레시피 봐야죠. 이제 주방에서 요리도 할 수 있고. 햇빛 들어오는 거 너무 예뻐. 이제 외관만 예뻐지면 되겠다.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주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욕실을 볼게요. 여기가 거실이 식물에 미친 부자 컨셉이었는데 그거랑 되게 잘 맞는 욕실이었어요. 식물이 무척 많고. 여기 앉아서 볼일을 보면, 정말 정원에서 그냥 야외에서 쉬를 누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목욕도 되는데 제가 목욕하는 모습까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가 진짜 예뻐. 여기가 저 이제 밤이 됐네요. 이제 자러 가야겠습니다. 여기는 배치가 정말 각진 방인데도 이렇게 침대를 기울여 놓고 아보카도 모양의 러그를 놓고 이런 구성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집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살펴보았는데, 제가 이상하게 만든 구조인데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아요? 구조를 너무 쉽게 만들었나봐요, 제가. 다음에 또 하게 되면은 더 신박한 구조로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외관이 남았는데 말이죠. 외관은